소가 제 소음이 발생해서 일단 한번 봤는데요. 약간 터지긴 터졌는데 표가 더 터졌죠. 쇼바가 아니고 이 옆사바가 오니까 이게 내려갈 때 이게 받쳐야 되는데 여기 많이 터져서 기름이 많이 샜죠. 제일 문제는 소음입니다. 소음. 소음이 어떻게 나느냐. 아이고 소음 잡는다. 보기에는 멀쩡하죠. 달리 이렇게 용접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용접 부위가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아, 이게 지금 이 소리 때문에. 아, 참. 벨 잡으면 벨 거 아닌데 잡는다고 조금 헤맸죠. 새 건 붙어 있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든 예. 잡으면 별거 아닌데 잡기 전에 하죠. 요거 떨어질 때 누가 생각했겠어. 달리 뭐가 달그닥 소리가 나는 잡소리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잡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잡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기 전까지 예. 그 과정이 힘들 뿐이지. 과정이 힘들죠. 제 여자친구 차도 뒤에 그 트렁크에서 소리가 따가닥 나요. 막 마음대로 먹으면 그거 이틀 동안 잡았거든요. 이틀 동안 제 여자친구 스포티지 아리아 트렁크에서 뒤쪽에서 따가닥 꼭 우리 할때리께 뽑아진 것처럼 따닥따닥 그래. 와 그거 잡는데 이틀 걸렸어. 이틀 우리 여자친구 다 잡고 나니까 소리 나면 소리 나는데 타지 뭐. 나는 이는 전기사인데 그거는 못 잡나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이틀 동안 고생을 잡았는데 우리 여자친구는 뭐 소리 나면 소리 나면 타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허무한 적이 있습니다. 잡소리는 잡는 과정이 힘들지 잡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차도 뭐가 저렇게 빠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 따락 처음 뭐가 저 탁 빠져 변했습니다. 잡소리 잡는 건 뭐든지 힘듭니다. 힘들어.